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504페이지 계약 각칙에서 매매입니다. 자, 매매란 뭐냐? 매매라는 것은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을 하고요. 그 대가로서 대금을 받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우리가 매매 계약이라고 합니다. 우측에 보시면 성질해 가지고 유상 계약이죠. 쌍무 계약이고 낙성 계약이고 불요식 계약이고 그다음에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매매 대상은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이죠. 따라서 소유권을 거래하는 것도 물론 매매지만 임차권을 거래하는 것도 매매고요. 전세권을 거래하는 것도 매매고 채권을 거래하는 것도 매매죠. 매매 대상은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입니다. 두 번째, 대금,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또 다른 재산권을 갖기로 했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교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환가의 차이점은 그 재산권의 대가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금전이어야 한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낙성 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재산권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만 하면 실제로 대금을 지급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식의 질문은 X예요. 매매는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X. 낙성 계약이기 때문에 실제로 재산권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약정만으로 성립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번 매매 성립 낙성 계약이니까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2번 매매 성립에서 특칙에서 1번 매매 예약이 나오는 거죠. 자, 의의라는 것은 의의는 간단합니다. 미리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예약이라고 하고요. 넘겨보시면 성질 보시면 예약도 계약이죠. 다시 말하면 예약하려면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되는 거고요. 비번 채권 계약이고 불요식 계약인 거죠. 그 다음에 종류가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예약을 했더니요. 승낙을 해줘야 될 의무가 발생했어요. 근데 만약에 예약을 통해서 승낙을 해줘야 될 의무가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다면 우리가 편무 예약이라고 하고요. 예약을 함으로써 승낙을 해줘야 될 의무가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있다면 우리가 쌍무 예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예약을 함으로써 예약 완결권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약 완결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형성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죠. 다시 말하면 예약 완결권 행사함으로써 자동으로 즉시 본 계약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이 예약 만들어지게 되는 걸 우리가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고요. 예약 완결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형성권인 거죠. 근데 이 예약 완결권이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있다면 요 우리가 쌍방 예약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예약 완결권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다면 일방 예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약의 종류는 총몇 가지가 있는 거냐면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자, 우리 살면서 예약을 참 많이 하게 되죠. 뭐 식당 갈 때도 예약하고 뭐 기차 타기 위해서 예약하고. 근데 우리가 예약을 하지만 예약을 하면서 어떤 종류의 예약인지는 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네 가지 중에 원칙이 필요한데 우리 민법은 일방 예약이 원칙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말 없이 예약을 하게 되면 일방 예약이고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형성시킬 수 있는 이 형성권인 예약 완결권은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식당을 가기 위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자, 예약을 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약을 하고 가면, 저희 왔습니다 라고 하면, 미리, 이미 밥 주세요 하면 뭐죠? 매매 계약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약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은 음식이 떨어졌다는 둥, 당신에게는 못 팔겠다는 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약을 한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죠? 예약 완결권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안 가면 그만인 것이지 식당 측에서 아저씨 밥 먹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약 완결권은 한쪽 당사자인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식당 측에는 예약 완결권이 없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니까요. 자, 예약은 무슨 예약이 원칙입니까? 일방 예약이 원칙입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예약 완결권이 나오죠? 의. 예약 완결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예약 완결권 행사함으로써 본 계약을 형성시키는 권리를 우리가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고요. 성질. A.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형성권이다. B. 형성권도 재산권이지. 따라서 예약 완결권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C. 만약에 부동산에 관한 예약 완결권이라면 등기할 수 있는데 예약 완결권은 무슨 등기로 하냐면 가등기로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점. 또 예약 완결권도 재산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만약 이러한 예약 완결권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무슨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가등기를 하게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속기간. 약정기간이 있다면 그 약정기간 동안 존속하죠. B. 만약 약정기간이 없다면 상대방은 예약 완결권의 행사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 기간 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예약의 효과가 없어지겠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식당 예약을 했는데 안 갔더니 식당 아줌마한테 전화 왔어요. 아저씨 왜 안 오세요? 음식 준비했는데 오늘 7시까지는 오셔야 돼요. 7시까지 뭐 한 거죠? 최고 한 거죠. 근데 만약 우리가 7시에 안 갔다면 최고 기간 내 예약 완결권 행사하지 않았다면 예약 효과가 어떻게요? 없어지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에 걸리고요. 10년의 제척기간. 따라서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예약 효과가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행사 방법. 특별한 제한이 없죠.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에 상관이 없고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행사하게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와 있는데 큰 의미 있는 판례들은 아닙니다. 자, 대표 예제 풀어볼까요? 매매의 일방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매매 일방 예약은 물권 계약이다. 항상 채권 계약입니다. 예약했다 그래서 물권이 변동되는 건 아니거든요. 2번. 매매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 맞는 증거죠. 왜냐하면 일방 예약은 예약 완결권이 한쪽 당사자에게 있는 거고 예약 완결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뭐기 때문에요? 형성권이니까요. 3번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입니다. 소멸시효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척 기간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경과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 내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4번.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매매 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 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됐어요. 예약 완결권 행사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4번은 X가 되고요. 5번 예약 완결권 형성권이고 10년의 제척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5년 내에 이를 행사해야 된다. X가 됩니다. 이 문제 답은 몇 번인가요? 2번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 이제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은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매매에서는 계약금 계약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담보 책임에서 한 문제, 두 문제가 기본이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따라서 계약금 부분은
반드시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돼요. 의의, 미리, 의의는 뭐 설명드릴 게 없죠, 그죠?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할 10%의 금전을 교부하게 되는 게 우리가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고, 성질은 요물 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돼야지만 성립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번 계약금의 효력이 나오죠. 자, 이걸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정리할 게 있습니다. 계약금의 성질입니다. 자, 지금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정리하는 것은 계약금의 종류가 아니라 계약금의 성질이에요. 첫째, 증약금적 성질을 갖습니다. 증약금이라는 말은 뭐냐면 계약이 체결됐음을 증거하는 증거금이라는 계약금 개념이고요. 이 증약금적 기능은, 성질은 모든 계약금의 공통된 성질이에요. 따라서 반드시 무엇은 수수가 돼야 되냐면, 무슨 성질은 반드시 가냐면 증약금적 성질은 반드시 수행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 성질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해약금이라는 것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금전이거든요.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약금을 안 줬어요. 안 줬다면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거죠. 계약금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100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이제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100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계약금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게 해약금적 성질인 거예요. 자, 해약금적 성질은 원칙적 성질입니다. 따라서 별말 없이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원칙적으로 그 계약금은 해약금적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준 사람, 일반적으로 매도인이겠죠? 포기하고, 받은 사람, 일반적으로 매도인이겠죠? 두 배, 100을 상환함으로써 계약금을 위로 해제하는 것이 가능해요. 주의하실 것은 첫째, 계약금을 위한 해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할 수가 있어요. 유의하실 것은 이행 착수 시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중도금 지급 시로 옵니다. 따라서 중도금이 지급됐다면 이행의 착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어요.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는데, 첫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어도 상관이 없다. 두 번째, 일부 이행이더라도 상관이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행 착수라는 말은 이행이 시작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중도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 이행 착수가 있는 것이니까 더 이상 해약금을 위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중도금을 완납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이행에 착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고요. 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돼요. 따라서 미리라도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중도금의 지급이 있었다면 이행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계약금을 위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계약금을 위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실효가 된다는 점에서는 일반적 해제와 마찬가지인 거죠. 다만 이행 착수 전 이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법논리적으로는 원상회복 문제 발생할 수가 없고요. 이행 착수 전이고 계약금을 유리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띨 수도 있습니다. 자, 위약금이라는 것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를 대비해서 교부되는 금전이란 뜻이고요. 위약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손해배상 예정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인 경우에는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뺏깁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계약금을 뺏김으로써 손해배상을 다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또다시 손해배상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위약금이 위약 버릴 수가 있어요. 만약 위약 버린 경우에는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뺏깁니다. 자, 이 경우에는 위약 버리니까 계약금을 뺏긴 것은 벌칙으로 뺏긴 거예요. 이 경우에는 계약금을 뺏겼다 하더라도 아직 손해배상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손해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성질을 갖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한다는 특약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또 위약금을 한다는 특약이 있지만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이 손해배상 예정입니다. 따라서 위약금에 관한 특약이 있었는데 별도의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손해배상 예정이니까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뺏기되 추가적으로 또 뭐 해줄 필요는 없죠? 손해배상해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리해드린 것은 계약금의 종류가 아니라 계약금의 성질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별말 없이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그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두 가지 성질을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만약에 특약으로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특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금은 증약금적 성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성질을 갖는 계약금인 겁니다. 자, 계약금의 종류가 아니라 계약금의 성질을 설명해 드린 거죠. 자, 교재 보시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해제 효과가 나옵니다. 510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계약의 이행과 계약금의 반환이 나와 있죠.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계약금은 보증금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된 계약인 매매 계약이 종료가 되면 원만하게 다 끝나게 되면 계약금은 쓸모가 없으니까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돌려주고 있냐면 이 계약금을 마지막에 잔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돌려주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판례들이 나와 있죠. 일단 첫 번째 판례는 위약금적 성질을 가지려면 위약금을 한다는 특약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위약금을 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그 계약금 원칙적으로 증약금, 해약금 두 가지 성질을 띠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 해가지고 나와 있는 판례는 위약금을 한다는 특약은 있지만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를 정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예정인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뺏기되 별도로 추가로 손해배상해 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우측의 판례는 이제 첫 번째 판례는 이거죠. 이행 착수 전까지 해제할 수가 있는데 중도금이 지급됐다면 이행 착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약금을 이뤄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015년도 판례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3억 원의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은 예를 들어서 1월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일단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니까 3천만 원을 주기로 약정했더라도 아직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 건 아니죠. 근데 의리갑에게 계약금을 3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만 지급했어요. 그래도 계약금에 수수가 있으니까 계약금 계약은 성립된 거예요. 지급된 범위에서. 근데 문제는 여기서 좀 생각해 보면 계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2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1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그 계약도 가능하고도 뭐예요? 유효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일부 계약금이 지급됐더라도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계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일부를 지급하고 나중에 또 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고도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갑이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1천만 원 나중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거잖아요. 이 받은 돈 2천만 원의 배액을 상환하면 되느냐 문제인데 아니라는 거죠. 실제 받은 돈 2천만 원만 상환 죄송합니다. 2천만 원의 배액 4천만 원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얼마예요? 3천만 원이니까 실제는 얼마죠? 5천만 원을 상환해야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어떤 분들은 6천만 원을 돌려줘야 된다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100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은 그 약속한 해약금액만큼 손해를 봐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을이 요 3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갑이든 을이든 3천만 원을 손해봐야 계약금 의미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을로부터 2천만 원 받았다면 얼마를 돌려줘야 3천만 원을 손해보는 거냐? 5천만 원인 거죠. 따라서 실제 받은 돈의 배액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액만큼 손해봐야 되니까 5천만 원을 지급해야 비로소 계약금을 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2천만 원 받았는데 6천만 원을 돌려줘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돈도 덜 받은 게 억울한데 더 큰 손을 봐야 된다는 것은 논리 모순인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일부만의 계약금이 수수가 된 경우는 그 실제 교부된 금액의 100을 상환하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 예제입니다.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작년도 문제네요. 1번.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해약금적 성질은 갖게 되는 거죠. 2번. 갑과 을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자, 위약금을 한다는 특약을 하게 되면 위약금적 성질을 갖게 되는데 뭐가 원칙이죠? 손해배상 예정이 원칙이니까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을이 중도금 기일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다. 맞죠? 중도금이 지급됐다면 더 이상 계약금을 이유로 해지할 수가 없는데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급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3번도 맞는 질문이죠. 4번. 만일 을이 갑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 갑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천만 원 지급해 약정했는데 2천만 원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돈의 100, 4천만 원 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4번도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자,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자, 유동적 무효도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금 유효한 해제는 가능하잖아요.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고 매매 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다. X예요. 아, 이건 좀 다르네. 이것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이행 착수예요. 만약에 이행 착수가 있었다면 계약금을 유력 더 이상 계약을 해지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것이 이행 착수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아니라는 거예요. 중도금이 지급되기 시작해야 이행 착수가 있는 거고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것은 아직 이행 착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계약금을 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다. X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넘기시면 2번이죠.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원, 계약금 3천만 원 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1번. 을이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왜요?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니까요. 그죠? 물론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이번에는 얼마를 지급하 나중에 얼마를 지급한다 이렇게 나눠서 지급하기 하는 특약은 가능하긴 하지만 그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일부만 지급했다는 이유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1번은 맞네요. 2번, 을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한 때는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당연한 거죠. 잔금 지급을 지체했다. 이행 지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예요. 자, 원칙적으로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니까 매매가 무효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니까 매매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금 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4번.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 원은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맞죠? 반드시 무슨 성질을 갖습니까? 증약금적 성질은 모든 계약금의 공통된 성질인 거죠. 5번. 을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이행에 착수가 있는 거죠. 더 이상 해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요 문제 답은 3번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매매 계약 비용이 부담입니다. 매매 계약을 할때 비용이 발생한 경우는 쌍방이 반씩 균분하여 부담합니다. 다만 이전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등기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고요. 등기 비용 이외에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쌍방이 균분해서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번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강의에서 우측에 매매 효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